백순 작가님. 왜 그러세요? 아니, 저 제 이름을 부르신 게 처음이라서. 아, 그랬나요? 저희 회의 시간대라면 아직 시간 남았는데 잠깐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? 예. 가시죠. 예. 아, 자, 이거 가지고 오느라고요. 자, 사인해 주세요. 이거 작가님이 쓰신 거 맞죠?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뚝딱 다 읽었다니까요. 평소 모습 보면 차분해 보이셔서 이렇게 재밌는 글 쓸 수 있는지 몰랐는데 보면 매번 반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전에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. 예? 얼른 사인해 주세요. 아, 네. 왜 그러세요? 실은 제가 이런 사인을 처음 해봐서요. 야. 작가님, 다음 작품 나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. 그때 또 사인 받아도 되죠? 네, 물론이죠. 야, 이거 갑으로 놔둬야겠다. 사진도 잘 나왔네요. 아, 포토샵. 아, 포토샵. 네.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. 네. 많이는 안 했어요. 아, 대상 수상작 나비. 야, 퇴근하고 술 한잔 할까? 아유, 됐어, 피곤해. 형, 그 오줌발이 예전 같지가 않네. 응? 그러네. 다 늙었나?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. 늙기는. 그게 다 형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. 형, 술만 먹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. 아이, 하체 힘들어야 되는 자전거만 하는 게 없더니. 자전거? 아, 형. 그 내가 아는 사람이 엄청 좋은 자전거 판다는데 형 살래? 얼만데? 100만 원. 뭐? 얘 100만 원이? 씨. 형, 자전거 타면 건강에 좋지, 차비 아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되지, 헬스장 비용에 기름값 생각하면 그거 절대 비싼 게 아니야, 형. 아니, 그래도 100만 원이지. 형, 자전거는 좋은 거 타야 돼. 그래야지 운동 효과도 좋고 사고도 잘 안 나. 그냥 그 돈도 있잖아, 형수님한테 비밀라고 꽁쳐놓은 인센티브. 택수가 택수한테 건강 좀 선물해라, 형 좀. 아이, 그래도. 좋아. 그럼 그 자전거 타고 오면 우리 집에 아무 때 나와도 내가 잔소리 안 할게. 정말? 아, 그럼 내가 사지. 그 집 비밀번호 뭐야? 7504. 7504? 내 자전거 살게. 좋아, 좋아.